아산 신도심의 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천여 세대 전체가 26에서 46제곱미터 규모로 3분의 1은 원룸형입니다. 입주 1년 만에 10채 중 6채가 빈집으로 남자 LH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식이 지어진 주변 다른 임대주택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 뒤에도 공가율이 1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도심에서도 작은 평형 빈집이 넘쳐나는데 구도심에 지어질 임대주택 역시 초소형 물량 위주라는 점입니다. LH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아산시 구도심인 온양지구에 계획 중인 임대주택 300세대도 모두 51제곱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민들이 거주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평양을좀 넓은 것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의 20% 물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국토부 지침으로 정해뒀지만 이 경우 사업비는 물론 시행사인 LH의 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배가 오르다 보니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대전충남본부는 자체 수요 분석을 토대로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도 일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